달아요. 살로, 아니 당이 다 살로 가는 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달다? 타이거 슈가에서 흑당 버블티를 먹고 싶었는데 저가 있는 세종에는 타이거 슈가가 없어서 공차랑 이디야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역시 공차 빠돌이, 빠순이, 초돌이 아무튼 그런 거기 때문에 쿠폰 하나 더 찍고 공차를 먹었어요. 이 제품은 뭐 공차에서 당도나 얼음 같은 걸 정하지 못하는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딱 시원하고 딱 적당히 시원하고 좀 달긴 한데 뭐 이름부터가 흑당이니까 이 맛에 통 모짜 베이컨도 있네요. 실은 햄버거를 먹을 때 그냥 먹지 이렇게 해부해본 적은 없는데 뭐 제가 보면 뭔들 알겠습니까. 그냥 먹어볼게요. 토마토 맛이 짭조름하잖아요. 근데 패티랑 다른 것들 베이컨 이런 게 막 잘 어우러지고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원래 제가 모짜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광고에서 봤는데 제가 지금 이걸 산 지가 1시간 반? 1시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다음으로 트러플 짜파게티 먹어볼게요. 그 마마무 화사가 TV에서 짜파게티에 트러플 오일을 넣어가지고 그 이 롯데? 아 농심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뭔 말이야? 아무튼 그게 화제가 돼서 농심에서 아마도 신제품을 낸 것 같은데 이게 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제품 뭐 신제품 투표에서 1위를 했고 송로버섯이라는 오일이 아니 송로버섯에서 나온 오일이 트러플 오일인데 그게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게 좀 비싸가지고 잘 못 먹는 오일인데 일반 짜파게티랑 뭔가 냄새부터 다른데 그게 아마 송로버섯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란을 넣어 먹으면 맛있다길래 한번 넣어볼게요. 뭔가 노른자만 넣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다 넣어버린 것 같은데 계란 넣어서 되게 면이 버들더라고요. 트러플 오일이라고 해서 딱히 막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짜파게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짜파게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트러플 오일도 맛있지만 그냥 짜파게티랑 가격 차이가 좀 난다면 그냥 짜파게티를 먹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스파이 매운맛.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 난 좀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아, 내 얼굴이 큰 건가? 야 이거 봐. 개맛있겠다. 그러니까 뜨거워? 아니 냄새 미쳤어 진짜? 불량식품 맛 날 것 같아. 어 맞아 그치. 튀김도 있어.
매운 거 시키길 잘했다. 고소한 게 있을 것 같아. 맛있다. 근데 뭔가 좀 상상한 맛이긴 하다. 응. 여기에 치파이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라고 했는데 답은 정해져 있어. 내 얼굴이 커. 맛있다. 나는 솔직히 치킨이 맛있어. 바보네. 치킨. 아가네. 야 먹어도 되겠다, 치킨. 내가 먹어보겠다. 현명했다. 그렇지, 영상 찍고 했는데. 아, 저 별질을 다 한다. 배 떴어? 어? 배 떴어? 배 떴어. 새우버역에 지파이 껴먹어보겠습니다. 더우죠? 진짜 별거 없는 새우버거. 역시, 롯데리아. 이거? 한 장에? 응. 다음에는 그거. 엄청 맛있다. 새우버거에 치파이 넣어주세요. 8월 11일. 야외 촬영은 이제 하지 말아야지. 뭐야? 부끄러워서. 아니야, 세탁은 필수지. 애교들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코난 부부 샌드위치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코난을 고르고 싶었는데 저희 집 근처 편의점에는 이 안기준씨 편의점 햄 샌드위치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안기준씨가 누군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햄 샌드위치답게 햄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근데 왜 코난과 콜라보를 한 걸까요? 저는 평소에도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굉장히 많이 먹어보니까 날카로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냄새는 일단 합격. 친 것 같은데요? 뭔가 달라. 시중에 먹던 샌드위치와는 뭔가 다릅니다. 약간 더 촉촉한 느낌? 하지만 맛있게 촉촉한 건 아니고. 근데 먹을만 하고 잘 먹었다. 안기준 씨의 햄 샌드위치는 저희가 평소에 먹던 그 햄 샌드위치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왜? 코난이란 이름을 들고 나왔을까요?